안녕하세요. 야구리 대표 박희환입니다. 자, 보정. 뭐 길들이기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힘듭니다. 사실 요 글러브 한 1년 전에 작년 여름인가 저희 이제 야구월드에서 이 토코마 글러브 대전에 사시는 그 대덕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김현빈 교수님. 저하고 이제 야구 같이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사용하시던 글러브예요. 근데 오늘 갖고 오셔갖고 딱 글러브를 봤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경화. 이미 이제 경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닥면 보이시나요? 바닥면도 이제 경화가 많이 오고 글러브 일단 포구면이 너무 좁아요. 이게 막 쥐어 짜는지 이게 그렇게 글러브 보이시죠? 막 배꼽 여기 막 튀어나와갖고 요렇게 돼있네요. 글러브가 요거 한번 보정해야 돼갖고 오늘 보정 좀 해달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정 작업 한번 해보고 그거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정할 때 요 상태에서는 길들이기를 아무리 해도 다시 원상태로 가죽이 돌아가려는 그 성질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물에 담가야 됩니다. 퐁당 한번 담가볼게요. 쭉 담가서 일단 쭉 한 20초 정도 물에 푹 담가줍니다. 좀 뜨겁게 하시면 안에서 이제 컴파운드가 좀 약간 액체 상태로 녹기 때문에 더 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는데 저희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세면대에 수도로 해서 물 받으시고 집에서 하실 때는 간단하게 그냥 세면대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새 뭐 따뜻한 물도 뭐 잘 나오고 한 미온수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요새 따뜻한 물 안 나오는 집 있나요? 요새 따뜻한 물 다 나오냐? 힘들게 살아갖고 저는 힘들게 살아갖고 집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갖고 아 잘 모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아파트 사는데 자수성가하셨네. 아닙니다. 아직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한 약 20초 정도. 아 되게 웃기다. 근데 요새 뜨거운 물 잘 다 나오시죠? 뜨거운 물 나오니까 세면대에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쭉 한번 짜볼게요. 그죠? 피기만 했는데? 물 보정하고 그죠? 떨어져 나있는데? 주름이 많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근데 길들이기 잘 해줘도 우리 교수님이 글러브를 그냥 막 다루시는 것 같아요. 비싼 글러브인데 맞죠? 네, 비싼 글러브인데 아 우리 교수님 참 이러시면 안 돼요 교수님. 우선 물기가 마르고 다시 길을 들여야 되는 거죠? 건조 이제 건조를 이제 계속 시키면 쉬면서 건조가 끝난 후에 길들이기를 다시 할 거고 네. 이 상태로 이제 글러브 자체가 이제 물을 먹이면 굳어요. 딱딱하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물이 건조되면 푸석푸석 하면서 이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오일도 먹이고 길들이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진행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를 보여드린 거예요. 물에 풍덩 담궈서 가죽을 마르는 데는 뭐 얼마나 걸릴까요? 요새 날씨가 이제 좋아갖고 한 3-4일? 3-4일 정도면 다 마르더라고요. 글러브 완벽하게 마른 후에 다시 마무리 작업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월드 대표 박현입니다. 자, 잘들 지내셨나요? 글러브 이제 건조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보정 작업 다 하고 바닥 다 폈어요. 그 다음에 오일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왜냐면 경화가 너무 심해갖고 오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듬뿍 많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무거운 감은 있는데
요 정도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경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한 번도 바르지 1년 동안 거의 사용하시면서 바르시지도 않았던 김현빈 교수님 맛봐요. 마지막 다 건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들이기 마무리 작업 한번 해서 이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펴줍니다. 정확하게 펴줄게요. 많이 펴졌어요. 글러브 진짜 처음이랑 완전 틀려졌죠. 근데 봐보세요. 놀랍군. 정말 놀랍군. 바닥면 진짜 많이 펴졌죠. 교수님 글러브 새로 사시려고 하셨다가 한번 반신반의해서 맡겨보신 건데 완전 반신반의하면 안 되죠. 글러브 의사입니다. 글러브 의사. 네? 박닥터세요. 자격증만 없지 의사입니다. 많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1년은 더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너무 하드해져갖고 지금. 나한테 왜 이러냐고. 자 보세요. 많이 넘어졌죠. 와. 촉촉합니다 지금. 자 글러브 다 고정했고요. 캐치볼 한번 하면서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치볼. 캐치볼. 글러브가 자 캐치볼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글러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우리 김현빈 교수님께 사랑을 듬뿍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호수비 많이 하시고요. 글러브 앞으로 좀 더 많이 쓰시고 나중에 바꾸실 때도 야구월드를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